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 그랜저 더럭셔리 그랜저 L330 프라임 기본형 모델이고요. 2010년식에 10만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아쉽게 단순교환 딱 하나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차량 상태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상태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검정색 차량인데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차주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량 상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장기스라든지 그런 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일단 차량 먼지가 조금 쌓여 있는데 이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본네트부터 그릴, 하단 범퍼까지 쭉 내려오면은 어디 뭐 돌빵이라든지 유리도 그렇고 앞쪽 범퍼부터 뭐 본네트도 돌빵이나 찍힌 흔적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헤드라이트 보게 되시면은 백화 현상 깨짐 전혀 보이지 않고 밑에 하단부 안개등 역시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보게 되시면은 앞쪽 트레이드 상태는 한 70% 정도 남아있고 휠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뭐 범퍼라든지 이렇게 도색이 좀 들어갔었나봐요. 그래갖고 페인트가 조금씩 묻어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페인트 클리너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 드릴 거고요. 휀다부터 여기 운전석 도어 쭉 살펴보시면은 문콕이나 찍힘 없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차량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래갖고 문콕이라든지 찍힘 현상 그리고 장기스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한 8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하네요. 이게 뭐 휠은 되게 깔끔한데 이게 조금씩 페인트가 조금씩 묻어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 뭐 닦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닦아 드릴 거고 뒤쪽 후면 브라인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뒤쪽 후면 브라인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그랜저 TG랑은 조금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약간 더 울룩불룩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더 약간 곡선이 추가된 듯한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트렁크 공간 역시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크고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골프백이라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거 장보시고 네, 짐 수납하실 때 네,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랑 기본 공구 세트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4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반대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반대쪽 측면부 라인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찍힘 그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검정차 같은 경우는 여기 손잡이 문 여는 데 기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손톱으로 긁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먼지만 지금 조금 쌓여 있는데 그런 장기스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뒷자리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에 탑승을 했고요. 뒤에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꼭 어렸을 때 아빠 차 탄 듯한 굉장히 널찍한 공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암레스트 내려보시면은 뒷좌석 이렇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뒤에서도 앞에 이제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 넘기실 수 있는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열어보시면은 조그마한 수납 공간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에 탑승을 했고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역시 3300cc 휘발유 엔진답게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시동 걸리고 있고요. 네, 이쪽 보게 되시면 키로수는 10만 953km, 10만 1000k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쪽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전방 센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VDC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을 보게 되시면은 블랙박스 이렇게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이패스 ECM 룸미러 역시 정상적으로 장착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밑에 하단 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시계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순정 내비게이션은 오래돼서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 뭐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DMB 모두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이쪽에 이제 시거잭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뭐 잿떨인지 뭔지 모르길 만한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컵홀더도 2개 아담한 사이즈의 컵홀더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 열어보시면은 위쪽에 조그만한 센터 콘솔 박스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USB라든지 옥스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시거잭도 이렇게 하나 더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차량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계신데 뭐 엔진 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너무 조용해서 굉장히 정숙한 엔진룸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찍어주시면은 엔진룸 세척까지 끝낸 차량이라서 네 보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한데 먼지가 조금씩 쌓여 있다는 점은 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엔진룸까지 보셨고 이제 내려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랑 오늘 그랜저 차량 살펴보셨는데 뭐 그랜저 뭐 국민차라고 이제 불릴만 하죠 옛날에는 이제 조금 이제 부의 상징이었다면은 요새는 젊은 분들도 많이 타시는 그랜저 차량인데 뭐 인기가 좋아서 이제 아직 중고로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차량이고 그만큼 명차라는 소리죠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만약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에 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유니찰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